시드니 달링 하버 전시홀입니다. 그레코로마형 54kg급 8강전 경기. 대한민국의 신권호 선수와 독일의 테르 마르크치앙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이후 48kg급이 없어지면서 한 체급을 올려서 이번 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신권호 선수인데요. 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옆굴리기 시도하는 신권호. 자,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팔로 버티는 독일의 테르 마르크치앙. 자, 돌렸습니다. 심판이 2포인트 선언을 했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신권호.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1회전 1분여가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신권호. 자, 들어 올려야겠죠. 올려서 돌려야 합니다. 자, 수비 자세 취하는 신권호. 상대에게 패시브를 허용했습니다. 자, 잘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독일의 테르 마르크치앙. 계속해서 자, 매트에 철석 붙어있는 신권호입니다. 버텨줘야 합니다. 자, 들렸어요, 들렸어요. 자, 등이 당에 닿으면 안 되는데, 아, 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석점을 뺏기는 신권호. 3대2가 됐습니다. 1회전 끝이 났고요. 자, 상대에게 한 포인트 뒤져있는 신권호. 2회전 시작이 됐습니다. 공격 들어가는 신권호. 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자, 옆굴리기, 옆굴리기. 돌렸습니다, 돌렸습니다. 석점을 획득하고 자, 한 점을 내줬는데요. 자, 심판이 상대 선수에게 한 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4의 스코어. 더 이상 점수를 주면 위험합니다. 남은 시간은 1분 30여 초. 방어자세 취하는 신건호.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10여 초. 스탠드를 선언했습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1초 버텨줘야 합니다. 경기 종료. 신권호의 승리. 독일의 테르 마르크치앙의 한 점차 승리를 거두고 대한민국의 신권호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신권호 선수의 목팔 제압 뒤집기. 결정적으로 포인트를 따내면서 5대4 한 점차 힘겨운 승리를 거두는 신권호. 54kg급 준결승전입니다. 상대는 북한의 강용균 선수. 이마를 마주하고 있는 양 선수. 자, 상대방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상체 힘이 좋은 강용균 선수인데요. 신권호 선수가 자, 이제 듭니다. 들어서 옆굴리기 시도합니다. 옆굴리기 시도. 자, 굴렀습니다. 굴렀습니다. 자, 2포인트 따냈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신권호. 자, 한 번 더, 한 번 더 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 4대0까지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눈이 부은 모습. 신건호가 패시브를 얻어내면서 공격 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차를 좀 더 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를 들기 위해 시도하는 신건호. 자,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들어서 굴려야죠. 굴렸습니다, 굴렸습니다. 자, 주심이 2포인트를 선언했고요. 자, 1점 추가하는 신건호.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옆굴리기. 2점을 더 추가합니다. 좋습니다. 자, 북한의 강용균을 상대로 잘 싸워주고 있는 신권호. 패시브를 얻어냈고요. 여기서 점수차를 좀 더 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강용균 선수에게 계속해서 점수를 얻어내고 있는 신권호입니다. 6대0, 7대0.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굴리면서 2점을 추가했습니다. 점수는 이제 9대0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신권호 잡고 넘겼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면서 10대0. 테크니컬 폴 승리. 10점 차가 났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신권호 북한의 강용균 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그레코로마형 54kg급 결승전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신권호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권호 선수의 결승전 상대 쿠바의 라자로 리바스. 1999년 세계선수권 우승자고요. 54kg급 최강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신권호 선수가 이 선수를 넘게 된다면 사상 최초 두 체급 석권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패시브를 얻은 신권호. 아, 리바스 선수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리바스 선수가 매트 위에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한번 굴려지면 옆굴리기가 계속 성공할 것 같은데, 자, 상대의 빈틈을 찾아보는 신건호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팔 제압 뒤집기 기술 시도하고 있는 신건호. 자, 좌우로 흔들어 줘야겠죠. 자, 잡혔습니다. 리바스 굴립니다. 굴립니다. 자, 2점 포인트 추가했고요. 2 포인트 추가한 신건호. 자,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면서, 자, 리바스 선수 만만치가 않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굴립니다. 굴립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넘어갔습니다. 6-0. 한 번 더 굴려주면서, 자, 점수는 8-0까지 벌어졌습니다. 리바스 선수를 좌우로 흔들면서 8점을 획득하는 신건호. 자,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스탠드를 선언했네요. 이제 2점만 더 올리면 신건호 선수가 테크니컬 폴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리바스를 상대로 신건호 8-0으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신건호의 이름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회전 종료. 잘 싸워주고 있는 신건호. 자, 먼저 옆굴리기로 2점을 따낸 신건호. 이후에 목과 팔을 한꺼번에 안은 채, 자, 상대를 뒤집는 목팔지압 뒤집기 기술로 리바스를 끊임없이 괴롭혀줬습니다. 1회전 점수는 8-0, 이제 2회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점수차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잘 해주는 것도 승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쿠바 코치진에서 무언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1회전에 이렇게 점수차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패시브를 허용하고 있는 신건호. 겨드랑이를 딱 붙이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를 매트 위에 딱 붙여서 꿈쩍도 하지 않은 신건호입니다. 자, 쿠바의 리바스 선수 옆굴리기, 들어던지기를 하려고 하는데 쉽사리 빈틈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신건호. 자, 이때를 잘 버텨줘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분 30여초가 남은 상황. 자, 들리면 안 되죠. 계속 배를 붙여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스탠드 선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신건호. 점수는 여전히 8-0.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양 선수인데요. 점수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신건호 선수는 무리해서 공격을 시도하기보다는 방어를 더 잘해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힘겨루기.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여. 버텨주고 있는 신건호입니다. 패시브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5초가량. 자, 리바스 선수가 겨드랑이 안으로 팔을 넣어서 막 뒤집기나 옆굴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건호 선수는 겨드랑이를 바짝 붙인 채 매트 위에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빈틈을 내주지 않는 신건호. 그리고 이 상황을 답답해하는 리바스. 남은 시간은 이제 8초. 계속해서 방어해주고 있는 신건호.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경기 종료.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 정말 의미 있는 메달이죠. 피땀 눈물로 일궈낸 시드니 올림픽. 그레코로만형 54kg급 금메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신건호. 결승전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면서 애틀랜타 48kg급에 이어 시드니 올림픽 54kg급 두 체급 정상의 위업을 달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옆굴리기로 2점을 따낸 신건호. 목과 팔을 한꺼번에 안은 채 뒤집는 목팔 제압 뒤집기로 상대를 굴려서 4-0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대로, 그리고 또 반대로 계속 굴리면서 4점을 보탰습니다. 사실상 승부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봐야겠죠. 1회전에서 8-0의 점수차를 잘 방어해내면서 결국 금메달을 따는 데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의 신건호!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두 체급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신건호. 한국 레슬링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